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벌써 9월이 됐고, 오늘도 어김없이 9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권 골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은 은희경 작가님의 신작 장편 소설 빛의 과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읽는 은희경 작가님의 장편인데, 저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고, 뭐 엊그제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올렸는데, 첫 장을 딱 넘겨서 읽는 그 순간부터, 아, 맞아, 내가 이 세계를 알고 있지.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던 은희경 작가님 소설의 세계지라는 그런 낯익음이 확 끼쳐오면서 되게 묘한 기분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은희경 작가님 책을 저는 10대 중반부터 후반에 특히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뭐 타인에게 말 걸기 같은 작품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학교에 매여서 틀에 박힌 생활만 하고, 그 외의 세계에 대해서, 다른 삶에 대해서는 거의 책으로 다 배우고, 대리만족을 하고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때 은희경 작가님은 저한테 굉장히 미래적인 세계였어요. 연애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 여성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은희경 작가님 작품 속의 화자들을 통해서 저는 좀 당겨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각별한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읽게 돼서 되게 기대도 되고 설레는 마음이에요. 이번 책은 1977년의 여대 기숙사 생활과 2017년 현재를 오가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희경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제법 많이 녹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대의 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이미 이야깃거리가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컨셉이고, 또 7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여기에 더해지다 보니까 개인사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 소설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 것과는 상관없이 그녀는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정세랑 작가와 신영철 평론가의 추천사가 있는데, 이 추천사들이 정말 되게, 아, 추천사란 이런 것이다 싶은 글이었어요. 믿음직스러운 추천사와 그리고 이미 너무나 믿고 읽는 작가인 은희경 작가님의 신작 장편이 오랜만에 나와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소설은 이승우 작가님의 캉탕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현대문학에서 내고 있는 핀 시리즈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것이 17번째 핀 시리즈 소설선의 17번째 권이고, 소설선 말고 시집도 핀 시리즈가 있습니다. 표지 그림 작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책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승우 작가님 소설이야 뭐늘 따라 읽고 기대감을 품고 거의 실망한 적이 없었는데,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캉탕은 대서양에 닿아 있는 작은 항구 도시다. 항구 도시의 이름이네요. 조금 살펴봤더니 이 캉탕에서 만나게 된세 남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발췌되어 있는 작품 해설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쓴 기도이자 신을 향해 쓴 일기라고 불러도 좋겠다라는 대목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승우 작가님 기존의 작품과 색깔이 되게 유사한 작품인 것 같아요. 기도나 일기라는 것이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을 계속 관통하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역시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 두 권은 입문서입니다. 하나는 표지가 꽤 충격적인 네, 도둑맞은 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작가는 장 피에르 보라는 작가고,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옮기니 때문입니다. 김현경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제 인생 책 중에 한 권이 그 김현경 선생님이 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그 온라인 서점에 신간 알림 등록을 해놨어요. 알람이 와서 봤더니, 김현경 선생님이 쓴 작품은 아니고, 옮긴 작품이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만으로도 바로 구매를 했던 책입니다. 추천사를 신보선 시인이 썼는데, 이 추천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어떤 책인지 짐작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몸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 장기이식, 생명공학, 로보틱스 등등. 그런데 우리는 과연 몸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몸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우하고 있는가? 이식되기 위해 사람의 몸에서 떼어낸 장기는 누구의 것인가? 사람의 몸에 부착된 기계는 누구의 관할에 속하는가? 이 책은 되게 특이한 사례로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정원일을 하다가 실수로 자기 손을 그 톱으로 잘라버린 거죠. 굉장히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쓰러져 있는 사이에 이 사람을 평소에 되게 미워하던 이웃집 사람이 넘어와서 그 잘린 손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자기 맘대로 그 손을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손 도둑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라는 좀 특이한 가상의 사례로 시작을 하는 책인데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김연경 선생님께서 원래 사람 장소 한 대에서도 그랬듯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몸, 그러니까 내 실제 몸과 나의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런 것을 되게 재밌게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운, 정말 너무 재밌어서 혼자 보기에는 아까워서 내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라고 옴기니의 말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김연경 선생님을 믿고 한번 읽어보려고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린 손이라니 생각만 해도 징그럽다. 이것이 첫 문장이고 그 첫 문장이 표지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역시 입문서인데요. 이렇게 크고 묵직한 책입니다. 어니스트 베커의 죽음의 부정입니다. 이 책도 역시 제가 역자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된 책이에요. 이 책을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죽음과 관련된 책의 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출간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절판이 됐고 그 절판된 책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중고 거래도 되게 많이 하고 중고가도 높은 그런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12년 만에 이제 복간이 되었고 번역도 새로 하게 된 거죠. 평소에 제가 죽음에 대한 책이라던가 그 몇 가지 키워드의 책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고 신간이건 구간이건 이제 발견하는 대로 좀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이 책도 역시 그 키워드 중에 하나인 죽음에 관련된 책이라고 해서 그리고 노승영 번역가께서 번역을 한 책이라고 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꽤 두꺼워요, 책은. 340쪽 정도 되고 저자인 어니스트 베커는 미국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잠깐 외교관 생활을 했었고 49세의 젊은 나이로 타계한 작가인데 암 진단을 받고서 숨을 거두기까지 5년에 걸쳐서 집필한 책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 종교, 악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을 망라한 역작으로 1974년 퓰리처상에 영예를 안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개월 만의 일이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요즘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딜레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관념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게 예쁜 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한 세상의 모든 책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렇게 책 등이 옆에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이 책은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제인 마운트라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디자이너인 작가의 책이고요. 특이하게도 책의 초상을 그리는 작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 등이라든가 책등 그림이 정말 많죠. 그리고 이렇게 책 표지라든가 이렇게 서점의 그림들을 한 권에 다 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아는 작가들, 서점 주인들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든가 자신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고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 책의 그림을 그리면서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잘 말해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잘 말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간 그렸던 책 그림과 서점들 그림
그리고 뭐 작가의 방 그림도 있고요. 서점을 지키는 고양이들 그림도 있어요. 다양한 책과 관련된 장소 혹은 책에 대한 그림을 볼수 있는 책인데요. 일단은 뭐 사랑받는 서점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책들, 장르별 책 소개 같은 이제 큰 줄기를 잡아놓고 그 사이사이에 뭐 서점을 지키는 고양이라던가 작가의 방이라던가 그리고 책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들이라던가 다양한 작은 가지들을 자유롭게 뻗쳐가는 책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예쁜 책 표지 그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좀 특이한 퀴즈도 있어요. 이렇게 퀴즈가 있고 옆에 이렇게 답이 적혀 있는데 조지 오웰의 1984의 다양한 에디션들을 그림으로 그린 챕터도 있어요. 작가와 반려동물의 그림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죽음에 대한 책들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도 딱 그런 챕터가 있네요. 네. 여기에 소개된 책은 올리버 섹스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 헬런 맥도널드의 메이블 이야기 그리고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 저는 죽음 관련 도서 애호가로서 이네 권을 다 읽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더 읽고 싶다면 하고 이렇게 목록도 있습니다. 오, 이 목록에는 아직 못 읽어본 책들도 많아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되네요. 네. 이 책의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 책의 목표는 당신의 책더미를 3배로 늘리는 것이다. 9월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가을 장마도 좀 있으면 끝날 텐데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가을 즐겁게 책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